네, 반갑습니다. 6월 10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사칭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저희 업체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상당히 참 뭐랄까, 저질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상황판을 좀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그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시장에서 추격 매수나 이런 뒷북을 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는 투자 습관입니다. 항상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 그리고 또는 재료를 미리 선점을 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세력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재료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힘, 바로 이 영상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질 높은 정보로 항상 공유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아직까지 제가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게 아직 채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또 해주시고 또 그만큼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식구분들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에서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랄까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끄러울 때도 있고, 좀 쑥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영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중국 증시가 0.8%, 그리고 니케이 1.2%, 오늘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 환율이 지금 1,185원 오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피도 상승, 코스닥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자,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략적으로 뭐 오르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어요. 1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악재를 맞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증시가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악재가 있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용 지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요. 예전에 우리 벤 버냉키, 머리 조금 까지신 분 있죠? 벤 버냉키하고 자네델러. 요두 명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양적완화 시대를 열었어요. 약이두 명이 이제 12년 동안 양적완화를 꾸준히 해왔죠. 벤 버냉키가 8년, 자네델런이 이제 4년 했는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둘은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뭐랄까요, 이제 벤 버냉키에 대한 이 전략을 뭐 자네델런이 그대로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네델런이 민주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임을 실패했습니다. 연임을 실패한 것이 미국의 그 FOMC 역사상 지금까지 세 차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최근에는 이 자네델런이 유일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사실 이 뭐랄까요, 미국의 FOMC 의장도 대통령이 제청을 하는 그 임명을 하는 건데, 자네델런을 임명하지 않았죠. 담임으로 끝나버렸고, 대신 법학자, 법학과 교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을,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원이 앉힌 게 바로 또 트럼프입니다. 일단 트럼프는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관세가 부과됐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그러나 중국은 위안화 절하라거든요. 위안화. 환율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 환이 낮아졌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본인들이 미국에서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를 했지만 이거를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상쇄시키는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달러를 낮춰버리면 다시 한번 더 이 상쇄 효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에 대한 극대화를 막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그래야지만 정책이 극대화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앞에서 12년 동안 뭐를 기준으로 잡았었냐? 바로 고용지표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이 고용률과 고용지표가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양적 완화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양적 완화 말고도 금리 인하라는 조건이 있어요. 한마디로 제롬 파월이 작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금리를 인상시켰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 카드는 본인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결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봐왔는데,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고용지표를 잡겠다는 뜻이 어느 정도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다 하잖아요.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그 돈에 대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고용지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지금은 악화될 때마다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금리 인하는 본인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그렇잖아요. 금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가 좋다.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래돼가지고 갑작스럽게 경기가 안 좋아졌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본인들이 작년에 정책을 잘못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쉽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숙고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을 호재로 받아들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은 호재에도, 지금은 정말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시장입니다. 그만큼 호재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악재밖에 없죠. 관세 부과한다든지,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됐다든지, 계속적인 그런 악재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작은 것 기대감에도 지금은 시장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반등에 크게 성공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자, 1번이 상당히 길었는데, 자, 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 IT 전성 시대.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IT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자, 지금 시장이 좋아졌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갑작스럽게 올라간다. 그건 시장 분위기랑 맞지 않아요. 제약바이오는 뭐가 부족하다 했어요? 바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했죠. 투자 심리에 있어서 신뢰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은 형체를 가지고 있고 유형의 자산이지만, 주식도 유형이지만 형체 자체는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것이 물론 주식에 적어서 주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대부분 다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형체 자체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대형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주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그런 신뢰도 자체가 상당 부분 깨졌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코롱 사건도 있었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건도 있었고, 신라젠 사건도 있었고, 메디포스트 사건도 있었고, 네이처스 사건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빈자리 누가 채우느냐? 그게 바로 IT가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IT가 엄청나게 달려갔다가 왜 갑작스럽게 또 쫙 빠졌습니까? 바로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가 떴기 때문에 IT가 죽었거든.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다른 섹터군이 이만큼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현재는 IT 종목군들이 하고 있다. 이 흐름 자체가 쉽게 꺼질 흐름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를 한번 뽑아본다면 바로 4차 산업혁명, 바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들 수 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어줘야 되고 근간이 되어줘야 되는 게 바로 IT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 돼야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정부 정책에 상당히 뚜렷하게 뭐랄까요? 이런 일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IT 종목군들이고 그 IT 종목군들에 대한 전성시대가 좀 더 이어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오늘 종목군들 잠깐 한번 특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지전자 잠깐 볼 텐데요. 결국엔 IT 전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또 중국의 하웨이에 대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삼지전자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이게 중계기 관련 업체입니다. 기지국 관련 업체예요. 안테나 관련 업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그때 PPT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 삼지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LGU 플러스에 납품하는 업체겠죠. LGU 플러스에. 다른 여기 업체들 다 올랐어요. 그죠? 근데 왜 LGU 플러스에 납품하는 업체가 중요하냐? 결국 하웨이에 대한 복합적인 요소가 좀 더 부가적인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웨이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삼지전자도 그랬고, 코이버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LGU 플러스에 납품을 했던 기업들, 뭐 솔리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도 납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었기에 때문에 하웨이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지금 주가는 좀 더 올라오는 분위기. 자, 다산 네트워크도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은 다 LGU 플러스와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IT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런 하위에 관련 이름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고,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봤을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언론에서 주목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자, 지금 SF의 반도체도 그렇고 시장이 지금 넷패스라는 기업도 그렇고요. 지금 FST 그죠?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자, 이런 기업들도 다 뭡니까?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와 또다시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팻밀스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그네틱스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텔레칩스 이런 것들도 지금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차트들을 얘네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섹터군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이 우리가 무조건 보고 있어야 돼요. 자, 5G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IT 종목군들의 섹터군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럼 그 방대한 부분에서 거기서 또다시 우리가 추격을 시켜줘야지만 우리가 확률이 높아지고 승률이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 방대한 IT 섹터군 안에서도 지금은 현재 5G와 시스템 반도체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설명을 안 드린 기업들도 있어요. 제가 뭐 유튜브를 찍으면서 실시간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갑작스레 또 생각 안 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파운드리 업체들, 펩립스 업체 이런 기업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부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시장의 또 특징적인 것들이 이런 장비주들, 이것도 IT 섹터군이죠. 이런 장비주들 섹터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씩 붙이거든요. 이런 섹터군들도 계속적으로 보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 흐름적인 부분 자체를 기억을 꼭 하고 있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다음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반등. 지수 이대로 올라갈까라는 부분인데,
지수와 연관되는 종목군들이 정해져 있죠.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고,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2100포인트, 많이 들어본 포인트입니다. 제가 2100포인트는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그 위치까지 일단 올라왔어요.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게임인데, 실질적으로 이 2100포인트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매수가 들어가면서 넘어왔고, 거기에 투신이나 연기금이 동참을 해주면서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졌어요.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샀다면, 투신과 연기금은 중소형주를 사주면서 같이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을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거기에 투신도 마찬가지였죠. 연기금도 지금 사고 파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매수는 조금 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 코스닥에서 포인트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750포인트, 745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어요. 여기 밑에는 지지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 저항을 받기 힘들거든요. 이런 포인트는 제가 볼때 이런 건 그냥 넘어가는 포인트입니다. 예. 최소 730, 750입니다. 요 정도까지 열려있는 단계로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00포인트,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자, 그 위에는 그럼 어떤 포인트냐. 그 위에도 또다시 이런 저항이 계속적으로, 응겨있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면서 이 앞에 있는 물량 자체를 다시 한번더 땡기면서 올려야 돼요. 왜? 앞에서 여기에서 들어줄 때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고, 그리고 여기서 팔때또 누가 팔았습니까?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럼 지금 다시 한번 2100포인트까지 올릴 때 외국인들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올릴 때또 외국인들이 사줘야지만 올라가고, 여기에서도 외국인들이 사줘야지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내일 당장 다시 한번더 2100포인트 위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다 봐요. 오히려 2100포인트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될 확률도 저는 높다고 봐요. 이대로 쉽게 빠바박 가기에는 그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고, 물론 그것은 외국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저의 그건 예상일 뿐이고요. 외국인들이 만약 내일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지수를 다시 한번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로 들어오기는 상당 부분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일단 반등 나왔는데,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등 포인트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반등을 조금 붙였는데요. 앞에서 이런 자리, 45,00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라 했죠. 지금 일단 45,000원까지 안 왔습니다. 하지만 45,000원은 상당히 저항 구간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물량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굽었다가 올리는데,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앞에서 물량 떨어진 자리, 자, 요 정도 자리 되거든요. 지금 7만원대가 채안 돼요. 지금 한 69,000원, 요 정도, 68,000원, 68,500, 69,000원. 요 정도 자리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폭 자체는 나오지만, 여기에서 먹기는 상당히 힘들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시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45,000원이 상당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를 얘네들이 여기 한번 다시 터치를 해서 뚫고 올라간다. 만약 내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번 더 보이면서 삼성전자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가 나온다. 적극적인 매수는 올라가는 걸 보면 알겠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 지수를 조금 더 뽑아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이 45,000원에 대한 저항이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면, 상승폭이 제한적인다면, 아, 지수가 생각보다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이 또 동참을 했는데, 최근에서 상당 부분 오늘은 좀 들어왔어요. 그죠? 자, SK하이닉스 조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판 물량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만큼 이격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방향을 결정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2100포인트를 한번 터치를 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대로 뽑아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될수 있고, 삼성전자는 45,000포인트가 저항 구간이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해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돼지열병 관련주 큰 폭의 조정, 개인 수급의 한계. 자, 오늘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서 이글베 이런 것들 오늘 조정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죠? 오늘만 13% 정도. 그리고 코미팜,
최근에 막 올랐다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뭐 개발 대절병 개발했다 백신을 지금 빵빵 자, 두 번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9%, 7%가 빠져버렸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개인수급은 어떻다 했어요? 개인수급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개인수급은, 우리가 이제 단발적인 상승이라고 했죠. 그리고 급등락이 어떻다.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개인들에 의한 수급은 세력의 그 기관에 의한 수급보다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돈이 적겠죠. 돈이 적단 말이에요.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겠죠. 그러면 요즘은 상한가 두방을 보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야겠죠. 그것을 기관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잘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기관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개인들은 단발적인 상승에 그칠 확률이 높다는 거고, 급등락은 왜 나오겠습니까? 결국에는 급등을 했다. 그럼 이익 실현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개인들은 돈이 쪼달리는 상황, 세력들은. 그럼 당연히 이익 실현, 얼마 정도의 이익 실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수급 공백이 느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위에서 또다시 사겠습니까? 아니면 밑에서 사겠어요? 밑에서 사겠죠. 그러니까 급등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수급에. 그게 정치 테마에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그런 것 때문이죠. 자, 최근에 디지털 조선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주가 추이 잘 보세요.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잡힙니다. 항상.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 윗꼬리가 길게 잡힌다는 것은 올라갔을 때 누군가 끊어먹는 애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밑에서는 다시 잡아주는 애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이게 한 번만에 쫙,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올라가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들이 일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이제 분봉으로 30분 봉만 보더라도, 자, 이게 대응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자, 장중에 이게 떠가지고 이렇게 올리지만 또 다시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빠지고 여기 또 다시 말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개인 수급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글벳이나 이런 기업들,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죽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조정이 나타나야 되는 시장이지만 금요일날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가 오늘 시장까지 미쳤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일 시장에서 외국인 다시 한번 더 매수가 들어버리면 얘네들은 조정폭이 좀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이글벳에 대한 하단을 좀 잡아본다면 저는 한요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한 7,200원대, 7,100원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를 터치하진 않을 것 같고, 요 정도에서 한번 걸릴 수 있는데, 7,200원대를 요 분봉으로 잠깐 한번 잡아드리면, 이렇게 이제 주가는 올라갔는데, 이 파동 안에서 이제 중요한 봉이 어딥니까? 이 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리가 한요 정도 자리가 된다는 거지. 그런 자리가 한 7,150, 7,20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한 번의 지지 테스트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한 7,200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글백 같은 경우 지금 경고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 자체가 부담될 수 있는 개인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고요. 중앙백신도 마찬가지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대로 죽는 흐름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잔파동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반등을 조금 노릴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경협주 다시 한번 날아오를까? 자, 우리가 경협주가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뭐 때문에 바뀐다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다시 한번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죠. 좀 더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자, 남북정상회담이 과연 열린다면, 자, 그럼 지금까지는 열린다는 가정하에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종목군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북한의 태도, 북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네들이 맨 입으로 올 것인가? 맨 입으로 그냥 회담을 한다고 했을까? 지금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난 다음에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미사일을 쐈죠. 빡빡빡빡. 자, 그러면 북한은 지금 상당히 냉랭하고 이번 한 번이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 열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카드를 뭔가를 내세우기를 원할 거라는 거죠. 너희가 뭘 해줄 수 있냐 우리한테?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런 그 짝입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뭔가가 요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다. 그게 철도라든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요 세 개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개 중에 한 개의 카드를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비를 했을 거고 그것을 미국과 준다는 얘기를 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철도로 시작을 하라든지 착공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 착공만 했지 그 다음에 아무런 것도 없었잖아요. 연계를 하라든지 또는 개성공단을 개방해주겠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라든지 이런 조건적인 부분을 달았을 확률이 높다. 인도적 지원 말고 그 외에 이런 뭐랄까 경제적인 이런 협력을 뭔가를 하나를 남북 정상회담 열린다면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권이 움직이는 것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현대로템 같은 종목권도 한번 같이 보면 지금 주가 자체가 한번 팍 뺐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두 번 또 뺐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 뺄 때도 거래량이 터졌어요. 또다시 투매가 한 번 더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현재 이 자리에서는 바닥을 지금 다지고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지금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 19,000을 밑으로 내려온다. 그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주가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많이 빠지네 싶을 때는 사줘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많이 빠지네. 그럴 때는 한번 들이대줘야 됩니다. 그 정도 각오는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희한하게 많이 올라가네 했을 때는 사면 안 되고 오히려 팔아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반대로 하죠. 희한하게 많이 올라가네 하면 더 삽니다. 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항상 희한하게 많이 빠지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사줘야 되는 겁니다. 자, 세력은 단순해요. 여러분. 세력들은 우리가 세력들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5천원에 살까 만원에 살까 절대로 만원에 손 안 나갑니다. 절대로 손이 안 나가요. 그럼 5천원에 산단 말이에요. 또는 5천원 말고 그 밑에 가격대를 사고 싶어 한다. 그건 사람의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투자에 대한 심리예요. 그건 우리 개인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종목이 5천원 밑에서 절대 안 사죠. 만원 넘어가면 이제 사볼까 생각해요. 근데 이 종목 15,000원까지 간다. 그럼 미친 듯이 삽니다. 팍 삽니다. 아, 5천원 때부터 봤었는데 이때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15,000원 막 사요. 아, 더 간다. 괜찮다. 그러나 딱 물려버리죠. 그리고 주가 빠지는 거예요. 자,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오늘도 제가 좀 그 몇 분하고 좀 얘기를 좀 하면서 가족분들과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주식이 우리가 지금 시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예전처럼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 OCI 같은 기업도 제 고객 중에서는 지금 58만에 두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58만 원에 샀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도저히 못 팔겠다. 이해를 하죠. 하지만 못 팔면 절대로 이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55만 원, 53만 원안 올라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이 기업이 다시 한번더 7만 원까지 내려간다. 그럼 그때 판다 하거든요. 그런 거는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안팔것 같으면 이게 5만 원까지 내려가도 팔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팔면 안 돼요. 대신에 5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내가 판다는 생각이 든다. 팔것 같다. 그건 지금 파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기회비용을 살려야 돼요. 이게 5만 원까지 빠졌을 때 지금부터 5만 원까지 빠진다면 또 시간이 또 그만큼 걸리겠죠. 근데 그 기회비용은 날리느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기회비용을 살려야 된다. 돈은 어쩔 수 없다. 대신 그 기회비용을 살려가지고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또 저렇게 저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노려야 된다. 제 말에. 아무리 이 주식을 주담하고 통화하고 흔들어도 안 되는 건안 됩니다. 안 되는 건안 돼요. 안 올라가는 건안 올라가요. 저도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려버리면 결단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정말 결단을 해줘야지만 딴 거를 근데 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두 손으로 꽉 뭔가를 쥐고 있는데 요 앞에 금덩이 관계가 있어요. 저걸 잡아야 돼. 근데 내 손이 없어. 내 손이 없어요. 그럼 이둘 중에 뭔가를 놔야지만 저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놔야죠. 앞에 금이 있는데. 그게 똥인지 금인지 일단 잡아봐야지 금인지 똥인지 알거 아닙니까? 그 기회비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가 혁신적으로 뭔가 계속적인 걸로 바뀌고 있고 과도기적인 상황이거든요. 시장 자체가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지금 언론에 대한 지형도 그렇고 뭔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 안에 시대적 흐름이 뭔가가 변하고 있는 흐름 안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전에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대형주가 아니고 뭔가가 새롭게 시장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흐름이 느껴진다면 지금은 과감하게 결단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G가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삼지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를 많이 드렸고, 실질적으로 추천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게 이만큼 뽑아내면서,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G 조금 준비해봤는데, 일단 DTNC, 이런 것들도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요것도 몇 번을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한네번 정도 될 거예요. 5G. 우리가 이 기업을 항상 얘기하면서 이제 시험 인증, 전자파 인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뭐랄까요. 전자파 인증이 거쳐져야지만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 기업 말고도 두 가지 기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규모 면에서 이 기업이 제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성장성이 좀더 있다라고 보고 이 DTNC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K-LED 코이버인데요. K-LED 보겠습니다. 자, 5G가 간다. 그럼 5G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G가 간다는 것은 그 밑에 파생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파생되는 부분이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5G가 잘 되면 결국에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K-LED이라는 기업은 이제 종합 물류,
또는 우리가 사물 인터넷 관련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긍정적인 관점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지금은 추가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염두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고 자 코이버 이런 기업들도 요건 이제 시가총액이 현재 보시면 요 기업이 900억이죠. 900억대인데 시가총액은 현재가 곱하기 주식수를 하면 이 시가총액이 됩니다. 근데 이 900억짜리 이런 것들 이제 1000억을 항상 대부분이 넘길 소지가 많거든요. 특히 이 코이버는 지금 현재 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기업도 관심을 가지자.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도 신규 매수잖아요, 그죠? 지금 매도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규적으로 지금 고가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이 아까 전에 뭐였어요? 엑토즈소프트. 얼마 전에 이제 이 회사가 합병을 했거든요. 요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좀더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을 소개해드렸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별 장세, 그 종목별로 뭔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종목을 조금 좀더 신중하게, 그 시장에 조금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제로에 대해서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조금 구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참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